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퀘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네. 자, 오늘 마치 제가 송혜 선생님 네. 기분으로 지금 되게 열악해요. 여기가 이제 마이크가 두 개는 정상 작동하는데 하나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가장 서열에서 밀리는 임정우 씨가 진행 행사 마이크 지고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게스트는 야마에서 나온 신디사이저 스페셜리스트로 박홍기님을 모셨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야마 신디사이저 스페셜리스트 박홍기라고 하고요. 네? 현재 야마에서 10년 정도 하면서 야마의 어떤 신디사이저 그리고 디지털 믹서 특히 가정용, 홈레코딩용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문의도 해결을 하고 또 지금 박홍기의 신디플레이 유튜브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유튜브 홍기의 신디플레이 네. 예. 여러분도 또 구독과 좋아요가 또 이렇게 요새는 필수죠. 큰 힘이 됩니다. 좆대꾸라고 하는데 좋아요, 댓글, 구독해서 좋댔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 음악적 지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음악을 즐기자라는 이제 큰 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제목에 먼저 주제를 맞춰서 한번 간단한 사용법을 진행해 주시면. 네, 일단은 이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디자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키보드인데 기타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키타 뭐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진짜 어깨에 맨다 그래서 숄더 키보드라는 명칭도 있고 네. 뭐 리모트 키보드 뭐 이런 식의 명칭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요 SHS500이라는 모델은 이제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블랙 모델하고 이렇게 레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레귤러 모델하고 관종 모델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좋고요. 네. 일단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1.5kg 정도에 되는 건반이고요. 그다음에 37키. 그래서 이제 음역 자체는 길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건반주자들이 보통 이제 밴드에서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모든 악기가 다 소중하지만 이제 건반주자들이 보통 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좀 마음이 작고 밴드에서 아웃사이더들이 많죠. 프론트에 있는 경우보다 밴드에서 뭔가 어떤 발언권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근데 이제 피아노를 가만히 치고 있다 보면 거기서 스트링도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오르간도 해달라고 그러고 브라스도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거 되게 많은데 공연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올라가면 사실은 기타 베이스 분들 되게 멋있게 이렇게 퍼포먼스 하실 때 저희는 그냥 탁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프다. 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디자인의 모델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도 이제 타사에서 이런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건반주자들이 한 번쯤은 나도 기타리스트처럼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구매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가격이 있죠. 예, 가격이 꽤 나가고요. 무게도 꽤 나갑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쟁 모델들 몇 가지들은 제가 맸을 때도 너무 무거워요. 제가 덩치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성분들도 좀 들기 어려운데 이 모델은 1.5kg 정도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고 정리하자면 야마에서 새로 나온 이제 숄더 키보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래도 리모트 키보드가 굉장히 이렇게 저 숄더 키보드라고 했는데 좀 익숙한 광경인 게 저 어릴 때 이제 롤러장에서 많이 듣던 아하나 웸 뭐 듀란듀란 기타 컬처 클럽 도시 아이들 도시 아이들 예, 우리나라에서 예 가요 톱10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말한 그런 니즈에 의해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워킹을 이렇게 치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렇게 막 솔로 할 때 키보디스트들이 이거 리모트 있는 사람들은 나빠서 기타 솔로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막 이러는 비디오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윤상아 씨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메고 나오시면.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Back to 80. 그러니까 요새 그 놀멤버 아니에서도 보면 이제 옛날 음악 좀 레트로하고 레트로한 음악들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열풍을 몰고. 다시 또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디자인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 빨간색은 좀 그런데 또 검정색은 사실 저는 요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남자는 역시 블랙. 네. 그래서 남자는 쉘핑크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일단은 요 모델을 이제 숄더 키보드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풀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 한 거고 이제 완전히 뭐 음악 자체를 모르고 악기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SHS500이라는 모델이
얘만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신디사이저나 키보드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그게 바로 잼이라는 기능이에요. 여기 애초에 여기 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어떤 이걸 가지고 뭐 준 프로에서 프로 아티스트가 이걸 마스터 건반으로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초심자 입장에서 요 모델을 즐겁게 갖고 놀 수 있겠다. 요 초점으로 맞춰보자면 이 잼 기능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잼 기능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음색이 30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30여 가지를 이 노브를 돌리면서 일렉트릭 피아노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그리고 뭐 신스페이스 바로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음색들이 여러 가지가 3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음색은 자신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색을 골랐을 때 예를 들어 뭐 기타를 골랐다. 여기에 있는 노브들을 가지고 내가 이펙터를 제어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필터를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뭐 리버브를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리고 기타리스트처럼 여기에 있는 이제 원래 건반에 존재했던 피치 밴드 휠이라든지 모듈레이션 휠. 모듈레이션 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색을 아무거나 고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거는 자유롭게 고르시고 이 잼 기능을 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데모송이 있습니다. 이 데모송에는 이제 어떤 음악이든 이제 보통 코드가 있죠. 그렇죠. 그 코드가 이제 화면에 기입이 돼요. 화면에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뭐 초심자 얘기를 하다가 왜 코드 얘기를 하느냐. 네. 코드가 뜨는 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 그 코드에 맞는 음만 이제 연주가 돼요. 잼 기능을 켜면. 그냥 바로 트랜스포즈가 그냥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지금은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칠 수 있지만 잼 기능을 켜게 되면 어떤 음악을 틀어주고 화면상에서는 코드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눌러도 같은 음이 나죠. 같은 음만 치는데 아 코드에 따라서 그 역할이 변하네요. 그렇죠. 오. 그 마치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뭐 이런 그 식으로 건반을 전혀 못하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잠깐만 나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이거 여러분들 그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악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거 학교 교육용으로 딱 좋아. 이거 어린애들 음악 이론 가르치기도 힘들고 할 때 학교에서 네. 예산 2, 30만 원이면 학교에서 한 10개쯤 사가지고 요새 저학년에 깔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 딱 틀어주면 애들끼리 앙상블도 하기도 좋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음악 이론 가르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반주가 네. 마침 C 메이저 코드다. 그럼 도미솔이잖아요. 네. 그럼 이 건반의 어느 부분을 쳐도 도하고 미하고 솔만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은 네. 뭐 음악의 화성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건반을 두들기기만 하면은 내가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학교 초등학교에 젬베 교육 많이 하는 이유가 드럼을 다 하면 너무 그렇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한 명밖에 못 앉지만 젬베로 다 같이 앉으면 여러 명이서 다 같이 뭐 해볼 수 있거든. 내가 볼 땐 이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반이 아닌가.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음악 교육을 시키고 싶은 음악 학원 그다음에 학교 잘 보셨다가 요거 학교에 공급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음악적인 흥미를 잃지 않고 어려운 이론 이야기 필요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리듬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그렇죠. 네 화성이나 멜로디는 신경 쓰지 않고 음악의 3요소 중에 리듬만 신경 써도 된다라는 그래서 일단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음악을 그렇죠. 모르는 뭐 아이들이 됐던 성인이 됐던 내가 일단 즐길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데모송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럼 데모송 세 가지 이후에는 이 기능을 못 쓰지 않느냐 이럴 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랑 이제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야마하에서 만든 코드 트래커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트래커는 무료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아, 저 그 코드 트래커가 혹시 음원 넣으면 코드 따주는 애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 되게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오늘의 대화의 주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네. 어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듣는 음악들 그게 뭐 소녀시대가 됐던 뭐 블랙핑크가 됐던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간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녀시대부터 네. 블랙핑크는 간격이 중간에 안 들으셨군요. 네, 많이 뛰었던. 그게 오디오 파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오디오 파일은 그냥 소리 그 자체인데 그 소리를 이 코드 트래커에 넣어서 아날라이징을 하면 코드를 분석해서 만들어줍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코드를 얘한테 보내주면 이제 여기에 그 코드가 떠요. 그리고 잼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어떤 작곡가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두 번째 요소로 한번 두 번째 추천하는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이돌을 준비한다든지 그때 소품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아까 말씀하신 DJ, DJ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음악이 있는데 뭔가 건반을 연주한 듯한 퍼포먼스를 하고 싶지만 사실 건반 테크닉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코드 트래커에 자신의 음악을 넣어서 코드를 분석시킨 후에 얘랑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잼 기능과 함께 연주를 하는 것이죠. 뭘 눌러도 사실 네. 그 키에 맞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틀릴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네,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코드 트래커에 내 곡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분석을 시키면 알아서 코드가 그 예를 들어 내 곡이 100마디짜리면 100마디까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코드들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놓고 그걸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케이블인데 사실 요거는 야마하의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 신디사이저나 마스터 건반 제조사들이 이제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이 iOS 디바이스에 많은 가상악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뭐 게러지 밴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이패드용 DAW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보통 요 녀석을 써요. 네, 요게 이제 애플샵에서 판매하는 카메라 킷인데 이제 요걸 가지고 USB 케이블로 악기와 내 아이폰을 연결을 합니다. 네. 네, 연결을 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 설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저의 아이폰인데 그냥 연결하면 끝입니다. 연결하면 끝이에요. 끝났네. 네,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 트래커를 이렇게 켜면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9월 중순에 앨범이 나오는데 아, 또 음악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제 곡인데 여기서 아날라이징을 했더니 코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훌륭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C 마이너, D7, G7 이런 식으로 코드가 거의 반복인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재생을 한다라고 치면 자, 이 상황에서 네. 잼 기능을 켜면 코드가 가요. 그러네요. 코드가 옆에 그렇죠. 여기 코드가 뜨고 있어요. 명치가 되죠. 코드가 명치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죠.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아, 이거 안 나고. 그러네. 맞는 것만 그렇죠. 나오네. 오, 잘하시네요. 안 보고 치는데도.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음악을 틀었잖아요. 네. 보통은 우리가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음악을 재생하면 어디로 나오나요? 얘 스피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에서 핸드폰 음악 틀어놓고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듣는데 지금 저는 이 케이블 하나를 연결을 했는데 지금 미디 신호뿐 아니라 오디오 신호도 가서? 들어와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진짜. 제가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이런 코드 트래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튠즈 틀어가지고 저작권 문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그래서 그 본인 음악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저작권 문제 발생하니까 바흐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걸려요. 아 그래 바흐도 걸립니까? 네, 70년 제가... 넘었는데 지금 이 음악이 이를 타고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미디 신호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악기가 스마트폰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가는 매개체가 되는 또 역할. 얘 자체가 사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네. 되는 거예요. 사실 스마트폰이랑 얘만 있어도 스마트폰에서 얘 자체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인식을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네. 얘가 마스터 건반 역할을 해주니까 네. 가라지 밴드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제
제 폰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야마 가상악기 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SHS의 음색을 쓰고 싶지 않아. 이 앱에 설치한 나의 가상악기를 연주하고 싶어. 그럼 바로 연결하는 순간 아까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건반을 연주하면 네. 이제 얘 음색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소리를 내서 이제 그렇죠. 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확장성이 엄청난 거죠. 여기에는 음색이 30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30개 안 쓸 거야. 나는 내가 연결한 아이패드에 설치한 가상악기 소리를 음원으로 쓸 거야. 건반은 얘를 치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무한대의 음색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 밴드를 해서 바로 미디를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 이제 빨리빨리 곡 스케치하려는 프로분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부분인 것 같고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음악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원하는 음악을 여기에 로딩해 놓고 마음껏 건반을 아무거나 두들겨도 음악이 된다. 그래서 음악에 좀 배우길 주저하는 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일단 접근할 수 있다. 초심자를 위한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뭐 밴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자신의 연주력은 일단 둘째치고 퍼포먼서로서 소품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디자인과 어떤 경량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네. 네. 저도 어쨌든 신디사이저나 키보드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반주자의 비애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음색을 나는 지금 이걸 너무 멋있고 강력한 신디사이저 소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 정말 탁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키보디스트가 자리하는 네. 자리는 위에 핀 조명도 없어.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두운 데 있습니다. 건반주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어디선가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는데 뭐 근데 이제 건반주자들이 앞에 나서서 뭔가 연주를 하고 싶은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데 예, 지금 말씀드리는 퍼포먼스는 약간 앞에 말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프로 뮤지션들이 자신이 만든 음색이나 뭐 어떤 고퀄리티 사운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스케일이나 연주 뭐 솔로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도 우리가 마스터 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건반이 나온 거군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연결해서 뭐 게러지 밴드가 됐든 큐베이스가 됐든 가상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악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퀄리티가 좋고 소리가 풍부하고 걔를 음색으로 쓰고 얘는 마스터 건반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게 다 컴퓨터 홈레코딩 작업 환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스터 건반이 약간 이런 디자인이 거죠.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스터 건반을 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대에서 또 탁자 앞에 앉아있겠다는 소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음색은 좋은 걸 쓰는데 이제 마스터 건반이지만 메고 칠 수 있는 마스터 건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 같이 훌륭한 음색들을 연주할 수 있고요. 옆에는 이제 야마 지금 현재 최상급 몬타주라는 네. 신디사이저가 있는데 네.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음색들은 여기에 기존에 마련된 30개 음색보다는 훨씬 더 빵빵하고 좋겠죠. 네, 좋겠죠. 가격 차이가 몇 밴드. 그러면 이제 미디 케이블로 얘랑 얘를 연결하면 네. 예전부터 건반은 얘를 두드리되 소리는 이제 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공연에서도 쓸 수 있는 퀄리티의 그렇죠. 소리를. 그렇죠. 그런 퀄리티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 케이블을 쓸 수도 있고 몬타주랑 MODX 한정으로 USB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부티크해 보이네요. 아, 예, 이게 USB인데 금도금이야. 빨간색을 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사려고 할 때. 네. 그래서 본인은 부정하시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관종기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있어요. 네. 네. 앞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열망도 계속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디 케이블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몬타주가 이번에 OS 업데이트가 사실 이번은 아니고 몇 주 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원래는 이제 이런 마스터 건반 얘를 이제부터 마스터 건반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마스터 건반을 컴퓨터랑 연결할 때는 뭐 USB를 다들 쓰지만 요새 아직까지는 이런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랑 연결할 때는 미디 케이블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몬타주가 이제 USB로 연결해서 얘가 호스트가 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USB로 연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야마 렉이나 뭐 네, 야마 몬타주나 뭐 MODX가 아닌 과거의 모델이나 또는 타사 모델을 쓰실 때 미디 케이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건반을 누르면 지금 몬타주에 제가 골라놓은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제 피치 밴드 휠이나 모듈레이션 휠도 다 먹고요.
이제 다른 버튼들은 잼 기능 때문에 사실은 못 쓰는데 여기에 있는 트랜스포즈나 옥타브 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건반을 연주하다 음역이 부족하니까 옥타브를 눌러서 나는 이거 사실 반칙 같은 게 잉이왑슨의 뭐지? 파비언더슨인가? 뭐였는데 이거는 한번 치고서 우리도 와이 페달 있잖아요 형. 그때 우리 장난으로 와이 페달 했지만 여기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하잖아. 똑같이 치고 그냥 이거 좀 하나의 플레이 스킬이네요. 네, 사실 신스리드를 연주할 때는 신디사이저 주자 테크닉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그 앞에 트랜스포즈나 옥타브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긴 하고 여기도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아까도 쭉 설명하셨지만 프론트에 나와서 연주하실 때 이렇게 강렬한 또 리드 소리를 많이 초이스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음색적인 부분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30개 음색이 마음에 안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아이폰에 있는 가상악기를 써도 되고 아이폰에 설치한 게러지밴드에서 가상악기 불러서 써도 되고 이것만큼도 무한대죠. 사실 지금 저의 주안점은 이제 프로 뮤지션들이 얘를 오로지 컨트롤러로서 트랜스포즈나 옥타브나 피치 밴드나 모듈레이션 휠 그리고 이렇게 메고 친다라는 형태의 마스터 건반으로서 이거를 미디로 연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외장악기나 소프트웨어 악기를 연결해서 그 음색들을 얘로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가볍고 가격이 요 숄더 키보드 라인업에서는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략적으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말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 저렴하고 성능 좋은 이 건반의 SHS500 요것의 모든 심층적인 기능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아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하니 저걸 사야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만 떠들면 지루하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시연 연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략적인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쓱 훑어본 SHS500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무쪼록 꼭 그 교육부 장관님 잘 보셨다가 전국의 초등학교에 모두 배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네. 투기를 본다고요? 아, 그럼 좋겠어. 저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교육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 내가 볼 땐 이거 대박이야. 이거 왜냐면 진짜 젬베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했잖아. 초등학교 가면 다 10명 둘러앉아서 타악기가 좀 적극성이 용이하니까.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10개 마셔도 10명이서 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타악기는 한계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음악 이론 몰라도 음악 선생님이 지도하에 얼마든지 쉽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한 시간. 애들이 음악에 흥미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건반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프로페셔널까지 영역도 보셨지만 저는 수준 미달이라 좀 밑으로만 보게 되네요. 이렇게 SHS 500 해봤고요. 자, 지금까지 강창용, 네, 임정우, 박홍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